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위대장 내시경은 꼭 하고 있거든요. 강태나 저나 위랑 대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근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안 좋을 거야. 식습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상태라서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강태는 용종이 꾸준히 나와요. 저는 위대장 내시경 하는 날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마취가 너무너무 재밌어. 그 난 절대 안 잠들 거야 하는 그 몇 초 동안 1, 2, 3, 4, 이러면서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마취를 꼭 이겨내볼 거야. 근데 한 번도 이겨내본 적은 없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 이거 안전문 어디서 샀냐고 하시는데 저희 그냥 다 쿠팡에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너무 옛날에 사가지고. 귀에망! 어머 저거 뭐야, 모서리 보호대. 다이가 또 떨어뜨렸네. 쟤 요즘 이제 다 파괴이신이야. 파괴이신 이다이. 품바야, 여러분 귀 보이죠? 품바야, 이 품바. 귀는 계속 반응하는데 안 돌아봐. 걔 귀찮은가 봐. 에이 품바, 너 귀찮았어? 응? 엄마 부르는 게 귀찮았어? 눈곱 좀 떼고 살아. 다리가 짧아서 안 되나? 이 품바. 여러분 아직 다이 엄마 못해요. 나 진짜 내 깨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해. 다이 아직 못해. 엄마라는 말을 입에서 이미 잊어버린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잊어버려서 못해. 엄마?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이제 진짜 큰 사고가 나서 누구 먼저 살릴지 이런 선택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프게임, 이프게임. 다이 똥 쌌다, 상태야. 다이야, 엄마. 엄마? 제발 해줘. 엄마가 똥 치워줄게. 다이, 엄마? 엄마? 소리 없이. 너무 어려운 이프였고, 다시 이야기해. 형이 딱 바닥에 빠졌는데, 딱 두 명만 탈 수 있는 거야. 제 가족이 있는. 셋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이제 너랑 이제 다이 올려서 나는 이제. 웃긴다. 이미지 관리하신 거. 자기가 먼저 올라갈 걸요? 넌 다이 안고 나 먼저 올라갈게. 내가 올려줘야 되니까 이럴 거야. 우선 다이는 무조건 올려. 그 다음에 이강태 올려. 쟤는 바닥에 빠지면 곧 죽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알아서 헤엄쳐서 제가 살아볼게요. 묵찌빠 해야지. 묵찌빠? 아니 다시 다이야 엄마. 아빠. 다이가 지금 330일이네. 돌잔치보다 더 중요한 날이 뭔지 알아? 333일이야. 왠지 알아? 삼겹살 먹어야 돼. 333. 다이랑 같이 삼겹살 먹어 가야 돼. 다이도 삼겹살의 맛을 좀 느껴주고 싶다. 근데 나 아직 미각이 다 안 들어와서 있잖아. 또! 아주 진짜로 아직 그 삼겹살 맛이 잘 안 느껴져. 다른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이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면 지금도 내려가요. 맞아! 미치겠어!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새벽에 다이가 이제 깨요. 이것도 코로나 이유 때문에요. 원래 통잠 쭉 잤는데 자꾸 깨서 중간에 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좀 울다가 그냥 그러다 잔 얘가 도망을 간다니까? 그러고 얘 알아. 지금 우리가 막 못 나가게 하고 잡는 걸 알아. 아 다이 얼굴이 얼굴이 좀 바뀌었어. 이제 외모적으로 좀 이뻐진 것 같긴 해. 봐봐, 코평수가 눈만큼 길잖아요. 코가. 우리가 걱정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단 말이야. 이 봐봐, 코평수가. 어머 이게 얘야? 어머. 아 이게 여러분 여기 팔자 이렇게 여기가 찡가져잖아. 맞아. 봐봐, 이것도 우리가 이뻐서 찍은 건데. 와, 요즘 근데 진짜 신기하죠 얼굴. 여러분 다이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보면은 동물들이랑 그냥 데리고 키웠어요. 이렇게 직원 여기 보이시죠? 제가 청소하고 뒤돌았는데 이강태가 고양이들 사이에 애를 이렇게 낑가 놓고. 너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아이고 볼살 달았는데도 웃겨. 너도 네 얼굴 보니까 웃겨? 근데 진짜 많이 커서 알아서 잘 놀아요 이제. 그리고 잘 안 넘어지려고 하더라 요즘. 이달 못 걷던 시절이네. 아 귀엽다. 얘 이랬던 애가 이랬던 애가 키로가 헤이 다이야. 다이가 많이 컸네 크기야. 오염 샀네 이끼 뭐. 아이고 가다가? 아 이거 어디? 아유 이달 더 놀랬어. 이끼 먼저 씻겨야 돼. 다이
근데 이들 웃긴 거 알아? 우리가 어! 막 이러잖아? 그럼 자기도 엄청 참견한다? 티모니 원래 낮에는 오줌 안, 실수 안 하는데. 와! 티모니 오줌 싸서 목욕해야 돼. 역시 이 팀은 자기가 목욕할 일을 만듭니다. 아이고, 지가 더러워갖고 못 가고 싶었나 봐. 역시 저희는 일상을 찍으면서도 예측할 수 없어. 갑자기 막 다른 일을 하고. 여러분 알죠? 우리 티몬이 그 케찹 뿌리는 거? 파란 케찹? 원래는 저희가 희석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급할 때는 그냥 바로 원액으로 씁니다. 티몬이 목욕해서 신났어? 그냥 티몬이 목욕한 거 불행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샴푸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저게 저희가 쓰는 게 협성 제품이고 그냥 완전 떼 빼는 기름 전용이야 이거. 이게 기름 전용 샴푸라서 저희가 강아지, 고양이, 티모니까지 다 이걸로 쓰고요. 집에서는 기름이랑 이렇게 제거되는 게 제일 좋고요. 린스는 보습되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은 이제 겨울이니까 린스로 보습해주려고 항상 쓰는 르무라고 같은 브랜드. 그리고 저희한테 이거 샴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혹시 샴푸랑 린스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DM 주시면은 아마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항상 손님들이 냄새 좋다고 샴푸 뭐냐 물어보시는데 냄새는 린스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냄새랄까? 진짜 너무 좋아요. 보습이 제일 잘 돼요. 진짜 만약에 린스 한번 생각 중이시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번에 강아지한테 물렸어. 이게 찢어진 거예요, 속이 다. 애견 미용하거나 이럴 때 강아지들 물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방어 능력이 좀 많이 강하고 강해졌고 항상 미용을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래도 물면 어떡하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물려서 찢어져요. 근데 괜찮아요. 이런 건 다 영광의 상처라서. 다혜야 아빠 올 거야. 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요즘 키즈카페 당이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썰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유튜브 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빛이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막 힘찔힘찔 쳐다본 느낌 나. 이런 느낌? 나도 다 계속 쳐다보잖아? 너를 쳐다본다고. 아 그럼 얘가 우리를 아는구나. 되게 느낌이 와 어린애들은. 그러고 일부러 우리 옆에 와서 핸드폰 켜갖고는 김가 김가 딱 껐대. 네네 옆에서. 그거를 영상을 틀고 보고 있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그 친구도 세아랑 동갑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가 뒤에서 몰래 같이 보다가 나 이모 보는 거지 하니까 화들짝 놀래고.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애들이. 여러분 이제 저는 좀 정비하고 제 그 마취를 한번 제가 싸워서 한번 이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위대장 내시경 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밥 먹고 마무리하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그 예약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여러분, 저희 딱 저희 영상 보면서 뭐 하면 따라하세요. 아, 맞아, 맞아. 샴푸 쓰면 저거 연락해서 주문하시면 되고 병원 가면 병원 가시면 돼요. 네, 어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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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파. 저희가 둘째가 생기면 여러분도 둘째 가지시면 되고. 네, 아기를 키우면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네. 아니요, 여러분, 좀 이따가 같이 제가 저희가 저녁 먹는 것도 따라 먹으셔야 되니까, 저녁까지 먹는 거, 그때 만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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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혜도 인사했어.